안녕하세요 여러분,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. 지난 두 시간에 연달아서 샵에 대해서 배웠죠? 첫 번째 시간에는 샵이 뭔지 배웠고, 두 번째 시간에는 샵을 어떻게 읽고 쓰는지, 그리고 샵을 쓸 때에 틀리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. 자, 이번 시간에는요 그 샵을 가지고 곡을 한번 쳐볼 거예요. 샵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선생님이 이제 정말 악보에서 가르쳐 드릴게요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이번 시간에 치게 될 곡은 Money can buy everything. 이 말은요,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는 말이에요. 자, 악보를 딱 보면 첫 번째 마디부터 샵이 나와요.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? 샵은 노트 바로 전에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은 그 노트가 있으니까 그 샵이 어디에 붙은 건지 금방 눈에 읽을 수 있어요. 그죠? 자, 그럼 먼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. Right hand, fine hand position. 오른손은 G에서 시작하고요. 자, 먼저 오른손만 해볼 거예요. 첫 번째 라인을 쫙 보니까 왼손에는 샵이 없네요. 오른손에만 있어요. 그리고 오른손에도 몇 개만 있죠? 두 개가 있어요. 어디에 있죠? 첫 번째 마디에 세 번째 노트에 있고요. 그 다음 세 번째 마디에 세 번째 노트에 있네요. 그러면 천천히 먼저 어디에 샵이 붙었는지 한번 가볼게요. 첫 번째 노트가 G에서 시작해요. 그쵸? 그래서 G 한번 더 치고 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어디에요? 스텝 다운인데 샵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죠? 그래서 이거 대신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요. 그 다음, 다음 마디로 가면 스킵 다운이니까 1, 2, 그리고 똑같은 노시고요. 또 D인데 샵이 있으니까 이 노시 아니고 여기로 올라가요. 그래서 어떻게 치죠? 이렇게 쳐요. 그 다음 C, C, C 이렇게 돼요. 똑같은 마디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줄만 잘 칠 수 있으면 나머지 것도 쉬워요. 자, 그럼 두 손 한번 같이 붙여볼까요? 자, Fine Hand Position 오른손은 G에 있고요. 왼손도 베이스 C and Skip Skip G입니다. Ready? 1, 2, 3, go! 1, 2 그 다음 샵이 있고요.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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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그 다음 줄은 Step, Step down, down, Step up이고 second이에요. 문제가 없어요. 자,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. 샵을 치는데요, 건반에서 너무 끝에 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. 우리 어디 난간 같은 데 서서 걸어갈 때 있잖아요. 난간이 너무 좁으면 난간에서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. 그거하고 똑같이 이 검은 건반은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검은 것만을 칠 때는 잠깐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. 그래서 치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얀 것만이 있죠. 아시겠죠? 자,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. Fine hand position. Ready? 1, 2, 3, go!
F sharp. Grip처럼 보세요. 자, 이번에는 악보를 보면 forte and piano가 보일 거예요. forte는 크게 치는 거고요. piano는 작게 치는 거예요. 그래서 forte 사인이 보면 사운드를 크게 힘껏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 piano 사인이 보이면 작게 치시는 거예요.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다이나믹, 강약에 맞춰서 한번 쳐볼까요? 속도도 조금 빨리 갈 거예요. Right hand position. Ready? 1, 2, 3, go! 훨씬 재밌어요. 단, 작게 치는 게 때로는 더 힘들어요. 소리가 빠지게도 되는데요. 학생들 중에서 너무 작게 쳐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안 돼요. 작게 치지만 소리는 다 고르게 나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빨리 한번 가볼까요? 자, fine hand position. Ready? 1, 2, 3, go! 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샵을 칠 때 너무 끝에서 쳐서 손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다음 시간에는요, 선생님이 샵을 가지고 좀 더 어려운 곡을 치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이거 빨리 연습하셔서 다 익혀두세요. 그래서 까만 것만 해서 치는 게 편안해지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